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3일 연장 비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는 페라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비가 너무 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창고에다가 피신을 시켜놓은 다음에 비가 그쳐서 어제 창고에서 제가 페라리를 꺼내다가 집 앞에 놔뒀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당장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야, 누가 보면 그런 생각할 것 같아. 오, 이 사람 차 엄청 아끼는 사람인가 봐. 그것 때문이 아니고, 창문이 지금 왜 없습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는 안 오니까 맥날엔 그 천으로 지금 현재 덮어놓은 상태고, 아이고. 그래도 맥날엔 것도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 이 슈퍼카들은 다 뿌리가 같은 거야, 내가 볼 때는. 뿌리나 이런 것들이 다 같아. 트렁크에다가 잘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카 커버들도 정품은 내가 알기로는 한 130만 원이 넘어가고, 그 카피를 해가지고 제작해서 파시는 분들도 40만 원 이상씩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페라리의 상태를 보여드리면, 창문이 그냥, 뚫려있는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고장 났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해보잖아요. 뭐가 문제일까? 센터에 들어가서 비싼 돈을 주고 고쳐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슈퍼카든 승용차든 뭐 SUV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리기어에 대한 방식은 거의 다 기계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는 버튼을 눌러볼게요. 잘 내려가죠? 그런데 조수석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만 나고, 올림 버튼을 눌러도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아, 다행이구나. 유리 모터는 정상이구나. 그러면 네이버나 이런 곳을 찾아보시면, 페라리 포럼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458 이탈리아에 잘 고장나는 그 약점은 유리 기어. 모터 안에 여기 사진으로 보이는 유리 기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쇠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잘 파손이 된다. 그 톱니가 파손이 되면 그 톱니만 교체하면 된다. 제가 예전 영상에 페라리의 운전석에 유리기어가 박살이 나가지고 고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리기어만 별도로 팔질 않았었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 흰색 요 플라스틱 쪼가리만 팔질 않아서 160만 원 정도를 주고 모터를 전부 다 교환했어야 됐는데, 약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하니까 그 조그만한 플라스틱 조각을 여러 오너들의 요구가 많았는지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200만 원이 넘어가는 수리비를 다행히 한 20만 원 정도에 끊었다. 그래서 오늘 부품이 이렇게 도착을 했고, 가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생겼는지. 과대포장, 과대포장.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20만 원짜리입니다. 요렇게 생긴 플라스틱으로 된, 예전에 실험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잖아요. 운전석의 유리기어 이게 박살났을 때 금속 가공하는 곳에 가가지고 제작을 두 개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페라리가 바보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왜 플라스틱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쉽게 박살이 나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모터를 보호하는 역할이 큰것 같더라고요. 제가 쇠로 제작해서 낑겨 넣었더니 모터의 힘에 톱니가 플라스틱은 어느 정도 넘어가면 흡수를 못해서 부셔져가지고 모터를 보호를 하는데, 쇠로 하게 되면은 그런 보호적인 장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유리하고 유리 기어가 파손될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석도 쇠로 바꿨다가 플라스틱 요 부품으로 교체를 진행했었고, 조수석이 이번에 동일한 고장이 나타나서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 부품 하나만 나오지 않아서 난감했던 것이, 그래도 해외 직구가 한 20만 원 정도의 이 부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에 대단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또 비가 오면 안 되니까 페라리의 요 유리 기어를 교체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문을 닫아도 조수석이 열려 있으니까 시끄러워. 그런데 제가 오늘 가는 곳이 포르쉐 센터나 공업사로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주행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센터나 정비소로 들어감이 맞지만, 내장재 부품이나 외장재 부품을 가장 깔끔하게 탈거할 수 있는 곳은 랩핑샵이죠. 제가 아는 형님이 굉장히 오랜 노하우로 랩핑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가서 교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차량을 수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간단하게 부품들을 그냥 통으로 교체해버리거나 수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 차종이 아닌 슈퍼카들도 전자적인 장치나 기계적인 장치 그리고 엔진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대신 잇몸으로 고친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가성비 있게 차량을 수리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다들 슈퍼카를 탈 거기 때문이죠. 오늘 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돈 모아가지고 슈퍼카를 타냐. 저도 그 생각을 10년 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타잖아요.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은 차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라렌은 진짜 1년 만에 수리하느라고 한번 타고 나갔었고 페라리도 지금 거의 6개월 만에 타고 나가는 것 같은데 운전의 99%를 레일을 운전을 하거든요. 왜냐면 편하니까 가끔씩 이렇게 슈퍼카를 타면 야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님이 나와 계시네. 이거 저 올라갈 수 있나?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이거 알죠? 옛날에 이거 없어서 우리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나와요.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예요 이게? 얼마일 것 같아요? 3,000원. 예?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예. 아, 근데 다행히 팔아서 다행이에요. 그죠? 그래도 그게 나오는 게 어디요? 근데 형님만큼 대전에서 실내 내장재나 이런 거 잘 뜯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 있어요? 많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다른 거 전자장치 맡기려고 정비소로 들어갔는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 야, 이게 근데 페라리 그 458 이탈리아의 고질병이긴 하다. 이게 페라리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도어에 대한 유리 그 모터를 같은 메이커들끼리 공유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모가지 부분이 이따가 분해하면 나올 거지만 분명히 그 모가지 부분 플라스틱이 뿜질러져 있을 거예요. 운전석이 한 1년 전에 그 빠가가 났고 그 다음에 다음 조수석이 이렇게 빠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짝을 분해를 하면은 거기 안에 그 라인으로 이루어진 유리 기어에 대한 통 아세이가 있고 그 아세이를 풀러보면 거기 안에 유리기어가 있고 그 유리기어 안에 그 모터가 있거든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빠지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할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페라리 문짝이 되게 가볍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짝이 보면은 약간 쇠 문퉁이 재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물론 뭐 FRP 재질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무게가 상당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다 쇠 부분이에요. 완전 진짜 강철 같은 튼튼한. 그래서 무게가 생각보다 가볍진 않다. 오 유리 진짜 근데 진짜 새끈하다. 아니 나 약간 사물에 빗대어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유리 진짜 존나 새끈하다. 오 좋아요 형님. 이게 유리 그 기어 그 장치인데 여기에 이제 그 유리 기어 모터 전동으로 이제 찡 하고 찡 하는 거 그리고 요 사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선을 올리고 내리고 해갖고 와이어가 유리를 올려주고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이쪽으로 보면 유리가 이런 식으로 고정돼 있어가지고 이 모터에 따라서 이게 올려주면 올라가고 내려주면 내려가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고장 났을 것 같냐 뒤집어 보면요 보세요 여기를 까보면 여기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플라스틱으로 된 유리 기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쇠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그러면 저는 까기 전에 예언하건대 여기 대가리가 나가가지고 여기가 헛돌고 있을 겁니다. 요거하고 여기가 분해가 돼가지고 여기가 헛돌고 있을 거예요. 요거 제가 예언합니다. 요게 가장 잘 고장나는 부품이니까. 그러니까 모터가 돌아도 이 부분이 헛도는 거예요. 1년 전에는 제가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요것만 따로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요거를 통으로 36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해야 이 수리를 할 수가 있었고 요 모터만 해도 16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세, 부가세, 뭐 배송비까지 하면 200만원을 들여서 이 모터를 또 구매를 했어야 됐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베이에 검색을 해보니까 요 유리 기어만 이제 따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3,000원 같은데 20만원, 예, 20만원짜리입니다. 요것만 교체하면 유리 기어가 아마 이상 없이 작동이 될 거예요. 이거 봐요. 제가 예상한 대로, 이거 보세요.
여기 부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바가 났죠. 모터를 돌리면 여기가 헛도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완전 박살났죠. 여기 부분이. 그래서 요거를 빼고 이거를 새로 끼워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지. 예상이 빗나가질 않지. 와, 고생했다. 아유. 모양이 틀리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야, 됐네, 됐어. 대단, 몇 백만 원 이 부품 값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다 한 것 같았고. 대단하다, 와. 조립은 분의 역순. 자, 잘 되나 확인해 볼게요. 오, 좋아, 좋아, 좋아.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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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